그리고 지금이 이제 1시 반 정도 다 돼가거든요? 코타가 연락이 왔어요. 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또 시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신진 시내에서 여기로 오는 버스는 시간도 많고 늦게까지 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동네에서 텐진으로 나가는 버스는 지금 2시 반이 마지막 버스예요. 그래서 코타가 걱정이 돼가지고 너 빨리 거기서 나온다면 버스 못 탄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전 여기서 택시를 타고 시내까지 가려고 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택시 불렀는데도 막 30분 20분 기다려야 된다고 떠가지고 그럴 거면 그냥 걸어서 가든가 알아서 가지. 택시를 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튼 이제 준비를 하고 30분 후에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요. あ、コストコで買ったやつ。あ、何にした？エビチリ。同じ。私は好きです。いいですか？ゆっくり座っててください。作っときます。キムサブ？ああ、お医者さんの。はいはい。これは人気でした。あ、人気？はい。 よかったのに、お気に入りだから焦げます。美味しい匂いです。最初コータは大学受けるとき先生になろうかなって言って教育学部でも お母さんもお父さんも教育学部に行ったら先生しかなれない。いつでも先生には普通進教育でなれるから他のにしたらって言ったらもう先生にはなりません。でも今のも仕事はいいって言ってたけど また見つけなきゃね。本当に見つかりますか？あとブラック？はいはい。遅くまで働くのも嫌。うん、はい。ありますか？韓国にも支社がある会社がいいと思います。うん、コータもそう言ってました。でもありますか？何回も聞く。前はコータはGJという韓国の食べ物会社に行きたいと言ったことがあります。 なんかこんな感じの会社に行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そうね。どちらのレベルと私の汚いレベルは大体同じぐらいだから大丈夫です。どっちかのレベルが厳しかったら喧嘩になります。でもコータの方がちょっと汚いそれでもやばい。 それが聞いたよ。コータが男性と女性間違えたからキャンセル料なんやかんやで9000円プラスになったって聞いたよ。お母さんがお母さんの字と言いました。お母さん。お母さんも名前間違ってキャン。あ、そう。あれ大変やって。 お母さんの子供ですって言ってた。うん。じゃあね。バイバイ。みたいな。あ、なんかここの間に入らんでよかったね、みたいな。何それ。 여러분, 아까 제 친구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가 너무 귀엽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인데, 이 글씨체가 너무 귀엽고 이 내용이랑 스티커 이렇게 붙인 것까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머나 대박 진짜 맛있겠다. 짜란 여러분 저는 씻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입술이 좀
조금만 소홀하게 데워주면은 얘가 진짜 맨날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얘가 각질 이렇게 불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면은 각질 다 제거가 되거든요. 보습력이 좋아가지고 전 맨날 입술 뜯는 게 습관이라가지고 아무튼 또 이따가 호타가 집으로 올 예정인데 저는 그때까지 나이트 케어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카메라가 너무 가깝나요? 아니 뭔가 멀리서 찍으면은 이 피부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요즘에 뭔가 피부가 좋아져가지고 제가 요즘에 진짜 찐으로 쓰는 루틴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이 메디힐 트러블 패드거든요? 벌써 제가 한 통 다 비워가는데 진짜 찐으로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한 그런 패드예요. 메디힐 팩이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팩의 미니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간편하게 쓱쓱쓱 붙여놓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트러블 패드다 보니까 성분이 약간 피부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트러블 올라올 것 같을 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맨날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패드에 있는 에센스를 찹찹찹 흡수를 시켜줘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웰라쥬 히알루로닉 블루백 앰플을 바를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던 그런 앰플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제대로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제가 쓰면서 느꼈던 점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피부가 수부지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많은데 세수를 딱 하고 나면은 얼굴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그때 이 앰플을 한번 싹 발라주면은 땡기는 느낌이 싹 사라져요. 진짜 이렇게 앰플을 한 번만 발라줘도 피부 속에서 당기고 건조한 거 없이 속건조가 싹 잡히면서 수분광이 이렇게 차르르 돌거든요? 제형 자체는 되게 물 같아가지고 이 영상에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바르는 순간 피부에 다 흡수가 되거든요? 이게 되게 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약간 물 같은 수분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요. 이 웰라쥬 앰플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완전 깨끗한 순도 100%의 히알루론산을 포함해서 총 9가지 분자 사이즈로 되게 촘촘하게 설계된 구중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속까지 이렇게 수분을 채워주는 거래요. 그리고 이 앰플 자체가 진짜 몇 번을 이렇게 발라도 절대 끈적이지 않고 진짜 딱 수분으로만 채워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 잘 쓰고 있던 앰플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심지어 다 써가니까 한 통 더 사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에서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쓰면서 딱 하나 아쉬웠던 점은 제가 너무 맨날 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되게 금방 닳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영픽 행사 기념으로 이 최대 용량 1+1 세트를 9월 30일까지만 완전 가성비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웰라쥬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던 만큼 속건조 느끼시는 분들이 쟁여놓으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실 앰플이에요. 사실 이거는 맨날 올리브영에서 베스트 앰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속건조로 워낙 유명한 데가 웰라쥬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후기들을 믿고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한여름부터 잘 쓰던 앰플이라 미리 쟁여놓으면은 가을 겨울에 속건조 케어랑 보습용으로 너무 잘 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쟁여둘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건조를 싹 잡아준 다음에 제가 이거는 또 이번에 새로 사본 건데 이건 리프팅을 위한 그런 세럼입니다. 거의 발악이에요. 한번 사봤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나. 쓴지 며칠 안 돼가지고 제가 효과가 좋으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가 진짜 찐으로 잘 쓰는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때? 저도 이겜에 남자는 오후로후가 있지만 이겜에야. 근데 오후로후에도 그 핸섬 나무노를 잘 이거? 아까보다 조금 잘생겼다는 느낌? 피부가 촉촉해지지 않았어? 촉촉해졌어 아까보다. 냥. 미쳤냐? 증명사진. 응? 갑자기? 갑자기 뭐 증명사진이야? 어디다 쓰려고? 이게 보는 사람들 어디다 쓰라고 그거. 네 정면사진 이거 블리처제 아무데나 써도 돼? 네 얼굴 이것만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부탁아 얘가 소리
박스에 넣을 진심. 그리고 어제 코타가 사다 줬던 도넛이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걸 먹을 거예요. 맞아, 이거였어. 이건 뭐야? 이거? 응. 어, 완전 처음 보는 기계인데? 맛있으세요? 아, 소나. 아, 매일 다이탈. 또 그놈 그놈이 이마. 갑자기 발견한 요상한 피자집. 오늘의 크루마! 오늘의 크루마입니다. 소금빵!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소금빵들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먹은 소금빵 다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어요. 그게 소금빵. 내 스타 아니야. 왜? 또 싹싹 해야 돼. 아! 요즘 저희가 빨간 도넛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생긴 건 진짜 이렇게 아주 맛이 없게 생겼는데 엄청 달달하고 식감도 좋고 뭔가 달고나 빵이라고 해야 되나? 끝까지 맛있겠지 않은데. 맛있어. 비주얼은. 근데 어제보다 나는 이겼어. 이거는 아까 저희가 산 빵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뭐라고 하지? 피자 같은 그런 건데. 그거 똑같이 밑다 여기. 그러니까 똑같잖아. 다. 오, 안에 이렇게 햄이랑 치즈 같은 게 들어있어. 아, 수고해. 맛있다. 바지인데 바지. 야, 너무 기다려. 봐봐. 나는 병크. 짠지.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약간 관광지 같은 데를 가기로 했어요. 맞지? 그마모토라면 먼저 입고 가서 샀어요. 전에부터 코타가 저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인데 드디어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서 갈 수 있게 됐거든요. 화산. 약간 화산 같은 뭐 그런 데인데 아무튼 거기 갔다가 오늘 엄청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가기로 했답니다. 발산 스테이와 한 마리 그때 기가나 있게. 기크가 기크. 제가 오늘 바를 립은 바로 오에리니 립이거든요. 이게 근데 색깔이 엄청 베이지 그런 느낌이면서 입술 전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싹 깔아준 다음에 입술 안쪽에 이 삐아이 럭키 샤인 틴트를 발라줄 건데 이거는 좀 더 진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같이 그라데이션 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런 약간 살짝 주황기 도는 색이거든요. 입술 안쪽에다가 발라주면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채도 낮은 살짝 베이지 립이 됐답니다. 어제 저희가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미하준 씨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한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진짜 뭐지? 시원한 포인트가 없으니까 귀엽게도 못했어. 그러니까 계속 답답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고구마다 이리가 있었는데 고구마? 우린 답답하다를 고구마라고 말해. 오 그래? 이게 고구마가 먹다가 여기 이렇게 칵 아~ 이렇게 답답하지? 네네. 진로 막걸리 거의 10년 전에 광고 영상인데 먹혀 어머나 누가 많이 막걸리 진로 그 진로가 사실 나한테 코츠 고에르 그때 소각생이니까 띵고 진로 너 입 나니 소리 바자마 막걸리 하이리마시타 아무튼 여기 구모모토에는 그
아카우시라고 붉은 소고기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 인기 많은 식당이 있다길래 일단은 거기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대박적. 오, 역시 네가 맞았어. 줄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야! 이렇게 생각해. 젠제물이야. 여기 사람들 다 이거 기다리는 거잖아. 큰일 났다. 못 먹는다, 이거. 네. 2시간. 아니, 밖에 내걸. 야, 이거 죽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귀신이 되겠어. 죽으세요, 여러분. 크루크루 믹스를 카프에 오네가이시마스 1つ. 와, 귀엽다. 근데 초코 맛인가 이거? 맛깔아. 어? 아니 지금 아이스이잖아. 맛있다. 한 시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얼마나 맛있으라고. 저희 진짜 이런 거 웨이팅 안 하는 거 아시죠? 아니, 도쿄지 맨처 맞다고. 태권도 학원 있다. 내가 말했지, 내 태권도 실력 보여줬지. 오! 잇던만. 건! 뭐, 근육교가 잘못됐지. 뭐야? 옛날 느낌. 이게 뭐야? 헐, 완전 신기해. 와, 옛날에 우리 그런 책이랑 비슷하다. 이런 옛날 마리오예요. 빅비트 사던 거. 나슈가 뭐야? 야! 결국 저희는 시간을 때울 곳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샀다가 여기 근처에 풍경이 이쁜 데를 찾아서 가보기로 했어요. 일단 생명수를 사러 갑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레스나 있으니까 돌핀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완전 다 배경이 초록색밖에 없어가지고 그 윈도우 배경화면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왜 그 라면 없는지 알았어. 왜? 그러니까 그윤이 이거 다 보안스를 보우씨가 그 쌀을 다 매를 위해서 갈게요. 슛 들어갑니다. 어 좋아요. 진짜 너는 이제 자연을 가져왔어. 가져갔어. 내가 릴스 찍을게. "이 세상에 하늘 커머니 존재라고." 이 세상에 하늘 커머니 있다고 합니다. 보여줄게요. 갑시다. 우리 이미 늦었어. 진짜 신기하지? 나도 그 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아저씨 밑달. 혼자 갈 수 있어. 기다리. 어땠어? 잘했어. 어떡해. 이쁘나? 그럼. 산 가방을 언박싱 해볼게요. 이게 편의점에 있길래 추천해 보이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하나 사봤거든요. 케빈 클라인. 그리고 이거 어떻게 뜯는 거지? 야, 하가 고아리도. 짜란! 생각보다 많이 얇으네요. 얇으가 뭐야? 으쓰이. So thin. 이렇게 다야? 엄마 너 이렇게 하면 괜찮네. 괜찮네. 오케이. 와 진짜 미쳤다. 드디어 들어왔다. 우와. 이걸로 두 개 하자. 그리고 밀크랑 요거트. 드디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나 정말 기대하고 있어. 이거는 여기 지역이 우유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유를 시켜봤어요. 드디어 2시간 반 기다림. 아까우시도. 이거는 쿠타가 따로 주문한 생선이에요. 생선구이. 대박. 색깔 미쳤다. 이렇게? 응. 이거 색깔 미쳤다. 이거는 그냥 그릴피쉬. 이상한데? 비빔치즈.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겠네. 이거 소스도 맛있다. 식품이 그냥 먹는 거야?
하나하나 딱 예쁘게 퍼먹어야 돼. 왜냐면 소스 때문에 젓가락으로 다. 이게 양념이 있네, 고기 양념. 와사비랑 같이 먹으니까 악센트 같아. 진짜 신기해. 코타는 only chopstick으로 진짜 설거지 할 수 있어. 밥풀 하나 남기지 않았어. 10점 만점에 11점 드린 거다. 야, 10점 만점에 11점 드린 거다. 그거 만점 넘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부러워. 미안해, 집중시켰다. 헐, 정신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저렇게 화산 분화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완전 제주도랑 똑같지 않아요? 오우야, 진짜 예쁘게 나와 지금. 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경고요. 이건 경고요. 여기 약간 이효리 뮤직비디오 촬영한 거기 같아요. 야, 조심해. 뭐야, 빨리. 헐, 야, 얹었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얘 왜 이래? 보고 싶은데 왜 이러냐고. 너를 지키고 있어. 아니, 나는 괜찮아, 오빠. 그러니까 ASMR 루키를. 너는 진짜 축복받은 말이야. 오, 진짜 길해. I scroll down your Insta page, saw a picture that I didn't wanna see. You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It'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ve only felt this way for me. You always tell me I'm the only one you wanna be with, so why can't I believe it? Yeah, old boyfriends kinda scare me, caus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why you still be mine.
좋아해. 없다고요. 그럼 3초 동안 귀여운 표정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와 대박. 저길 어떻게 걸어서 가? 자, 아까 음식점에서 이거 유명하다고 하는 아소 우유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 맛?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깔끔한 우유 맛. 약간 고소한 우유 맛? But old boyfriends still scare me. They all got a little bit of history with you. Even when you try to tell me, I got no real reason to worry. My mind keeps on imagining things I know aren't happening. I start to believe that you're still in love with some other husband. Baby, I'm just asking.